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복한 시간으로 마법처럼 정말 재미난 40분을 만들어드릴 저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차크발라 쇼스틴 제비입니다. 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언제 봐도 너무 재미있는, 봐도 재미있는 쌍용신 미에코디 화장품 세트와 함께 재미있게 수다타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저는 돌아오도록 할게요. 웰컴 백! 돌아오셨네요. 정말 오늘 파리보다도 더 좋은 파리 타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리 파리! 잠시만요. 사라질게요. 잠시만요. 네, 반갑습니다. 지금 혹시 지금 저와 함께 계시는 이 손님은요. 제가 알고 있는 그 손님이신가요? 한 번만 좀 해주세요. 응답해주세요. 맞습니까? 그럼 지금 손님이 한 분 계시다는 거네요. 그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황금 주말. 와, 진짜 오늘같이 날씨 좋은 날에 저희 방송 함께 해주시는 분들 진짜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시는 분들은 절대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실망시키지 않는 방송 진짜 재밌게 한번 해보고 싶어요. 지금 오! 집 나간 피카츄님 피카 피카 오셨어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짜 완전 오늘 저 출근하는 길 내내 보니까 진짜 이거는 완전 봄날, 완연한 봄날, 너무 봄날, 그냥 진짜 레알 마드리드 혼돈이 완전 억수로 봄날.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너무 날씨 좋은 환상. 물론 미세먼지 나쁨이라고 딱 적혀 있더라고요. 제가 버스 정류장 이렇게 딱 보는데 아시죠? 그 전광판에 버스 정보, 도착 정보, 운행 정보 알려주는 그 전광판에 미세먼지 나쁨 이렇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와, 제가 이제 버스를 타고 오는데 제가 오늘 그냥 재밌게 수다하면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그래도 기승전 저는 무조건 상품이니까. 아시죠? 어떻게든 상품 얘기로 다 이끌어 나가는 거. 오늘 제가 그래서 출근하는 길에 보니까 원효대교를 지나가요. 제가 타는 버스는 원효대교를 지나가거나 아니면은 마포대교를 지나가는데 오늘은 조금 기분이 좀 색다르게 원효대교를 지나가는 버스가 타고 싶더라고요. 탔는데 와, 진짜. 이거 사진 한번 살짝 보여드리고 싶다. 이거 약간 실시간 생중계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이거 제가 조금 가까이 한번 오늘 찍은 사진 보여드릴게요. 이게 뭐 화질이 그닥 좋은지는 모르겠으나 그냥 여러분께 혹시라도 지금 바깥 상황이 어떤지 모르실까봐 보여드리고 싶거든요. 어머, 그런데 지금 잠깐만, 제가 이로써 저장 공간이 엄청나네요. 잠시만요. 저장 공간이 엄청난 거지. 너무 그